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기념관을 찾았다. 해상무역지도는 당시 해상강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1000년 전 아말피 공화국의 선박이 만들어진 조선소다. 견본 선박이 전시돼 있고 해상무역을 통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아말피의 지난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역사박물관 내부의 넓은 아치형 전시실에서는 고색 창연한 조각품이 눈에 띄었다. 당시에 조선소 장소를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라고 한다. 당시 해상공화국들은 10세기에서 13세기 대규모 함대를 운용, 지중해를 석권하는 대규모 무역망을 만들었다. 때문에 이들은 십자군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중해 상권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과거 자료에서도 많은 무역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기름, 와인, 소금, 오렌지, 돼지고기 등의 무역 물품이 표시돼 있다. 당시 막강한 해상권을 장악했던 네 개의 해상 도시에 아말피가 포함돼 있는 자료가 눈길을 끈다. 아말피 인근 지역에 임시 설치된 야외 시장. 사람들이 많다. 먹거리, 의류 등 다양하고 일상에 필요한 물품들로 가득하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들은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고 아말피 지역이 자부심을 갖는 특선 음식 메뉴의 바탕이 되고 있다.